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30 재보선 그 현장을 간다. 오늘은 토박이 정치신인과 거물 정치인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김포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장기동에 사는데요. 선거 시작 기간이 선거 후보자 등록서부터 투표일까지 후보에 대해서 안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외부에서 일된 분들이 후보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전 뭐 이제 48국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장기동이나 이런 신도시에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많으니까 미분양 주택 해소도 시급하다고 보죠. 제가 늦게 퇴근하고 오면은 이 대중교통 앞에서 항상 인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고 있어요. 김포가 맨날 발전된다 그래도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애기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고등학교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교통이 서울하고도 가까우면서도요 차선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교통하고 학교 이슈를 좀 잘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은요 건강상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레저 시설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되시는 분들이 생각해서 김포 시민을 위해서 좀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버들에게. 제가 지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포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와서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꼭 투표를 하겠습니다. 새로 되시는 분 잘 하셔갖고 김포 시민들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김포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투표날은 꼭 가서 투표할 겁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부에서는 재보선 지역민들의 민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로 갔습니다. 김포 지역에서 하는 지역 일꾼과 정치 거물의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경기 김포시에는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 정의당의 김성현 후보, 무소속의 고의진, 이재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오늘 꼭 출마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Z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삼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강전의 뉴스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지금 뭐 속보 하나 들어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정부에서는 전남 경찰청장 정순도 청장 직위를 해제했군요. 유병헌 씨 이 상황과 관련돼서 좀 일을 좀 잘못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이야기하죠. 프로야구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후반기부터는 비디오 판독이 도입됩니까? 예, 어제부터 이제 프로야구 후반기 첫 경기가 열렸는데요. 예. 비디오 판독을 이용한 심판 합의 판정이 시행된 첫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뭐 시험 기간 없이 곧바로 도입이 된 거라서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고요. 실제로 예. 굉장히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예. 오늘 경기까지 아직은 비디오 판독 요청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예. 이 규정이 좀 복잡합니다. 합의 판정을 위해서는 심판이 판정 내린 후에 30초 안에 감독이 해당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30초 안에? 오, 예. 예.
이게 또 이닝을 마무리하는 아웃카운트, 또 경기를 마무리하는 아웃카운트 같은 경우는 또 10초 안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10초 안에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네. 또 모든 경우에 다 비디오 판독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홈런인지 파울인지 여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5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많이들 헷갈려하고 있고, 비디오 판독을 하는 화면은 지금 현재 그 프로야구 준비 화면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롯데 구단이 어제 사직구장 이 더그아웃 뒤쪽에 텔레비전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네. 사실 프로야구 규정상 더그아웃에서는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아, 답변을, 네, 답변을 이렇게, 뭐, 전달하는 데 쓸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전자제품 쓸 수 없는데, 더그아웃 네. 뒤쪽에 놓인 것 때문에 어제 이제 삼성 유종의 감독 같은 경우, 아니, 롯데는 홈팀만 설치하고, 우리 원정팀은 안 설치해주냐, 뭐, 생각이 나왔고, 예. 오늘은 KBO에서 예. 이 더그아웃 아무리 뒤쪽이지만 더그아웃을 설치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래서 또 TV를 켜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해프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사실 어제 그 사직구장 경기에서는 삼성이 박성민 선수 홈런 두 방 앞서서 롯데 5대 3으로 이기고, 올 시즌 가장 먼저 5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한화의 김태균 선수는 교통사고 났습니까? 네, 어제 그 한화 경기가 대전에서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뭐 전혀 없는 접촉사고였다고 하고, 네, 네. 예, 한화의 김태균 선수로 정문호 선수가 함께 탄 승용차가 어젯밤에 이제 대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선수들 측 과실이 아니라요. 다른 차, 접촉사고를 낸 차 운전자 과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선수들이나 이 다른 쪽 운전자도 전혀 다친 곳은 없었고요. 네. 모두 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뭐, 큰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네. 사실, 하나가 어제 NC하고 홈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12대 11 승리였거든요. 네. 이제 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생긴 사고여서, 또 이 김태균 선수는 지난 11일에 두산전 도중에 홈으로 쇄도하다 상대 포수하고 부딪힌 이후로, 가슴 통증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교통사고 소식까지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란 한화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 정밀 검사 결과 전혀 몸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 선수는 놀랬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사고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여전히 강남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지금도 퇴계로 2가부터 한남동 5거리까지 긴 구간이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정체입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뱅뱅 4거리까지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반대 한남대교 방면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신사역까지도 여전히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 후 삼성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남역 여기에서 삼성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포스코 사거리 설릉역 이후로 역삼역을 지나 강남역까지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인천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영등포 전학구 사거리에서 연천 우체국까지는 교통량이 많이 밀려지나고 있고 반대 서강대교 방면 신월 나들목 이전부터 경인 지하철 쪽으로도 차단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뉴스 정명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야권 단일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공동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작을 관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단일화 문제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노회찬 후보가 이제 제안을 하셨고 네. 오늘 아침에 기동민 후보께서 그 노회찬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선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두 후보가 2시 반에 만났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1차 결과는 성과 없이 결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노회찬 후보
보고는 일단 이번 동작 재보궐선거가 전체 재보궐선거의 상징성이 크고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 선거를 제안한 거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객관적이고 이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절차를 밟자. 지금 단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네. 근데 기동민 후보께서는 뭐 단판 말씀을 하시는데, 네. 노회찬 후보는 이미 후보직 사퇴까지 결심을 하고, 협상에 네. 임했는데, 기동민 후보가 얘기했던 단판이라는 거는 결국 노회찬 후보한테 양보해라 이거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접점이 발생을 안 해서, 네. 1단계에서 결렬이 됐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반나절이면 결과가 나오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있고요. 다만 이제 기동민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로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다면 다른 공정한 방식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 네. 저희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공정한 방식이 뭐 있을 수 있나요? 글쎄 시간이 많다면은 뭐 그 패널들을 통해서 네. 그 뭐 정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공정할 수 있는 방식은 여론조사고요. 네. 25일 날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마무리가 안 되면 네. 사실상 이 단일화는 불가능한 거고 노회찬 후보는 그럴 경우 스스로 희생해서라도 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게 한 일을 막겠다 네. 이런 결단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동민 후보 측에서 내일까지 시간을 끌면 네. 노회찬 후보 사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 앞에 약속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다시 번복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거고요. 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쪽에는 정의당이 애초부터 당대당 협상을 제안을 했었고 예. 이번 동작을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기동민 후보조차도 네. 기동민 후보 스스로가 전략 공천으로 선출이 된 후보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책임 있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새정치민주연합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결정하지 않겠다. 후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과 후보가 서로 미루면서 네. 이 결정이 없는 무결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네. 결국에 노회찬 후보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네.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뭐 터진 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노회찬 후보의 결단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제1야당으로서 네. 당당하지 못한 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노회찬 후보가 네. 만일에 내일까지 어떤 결정을 보지 못하고 사퇴를 하게 되면 네. 노회찬 후보가 아주 왕창 뜨겠네요. 글쎄요. 그건 뭐 모르는 일이죠. 일단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예. 또 동작 그 지역의 야권 지지자들이 동작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네. 전국적인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전패가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네. 이 동작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어떻게 나옵니까? 어느 쪽으로 단일화했을 때도 유리하고. 적합도와 경쟁력, 뭐, 여러모로 어떤 걸 비교해봐도. 네. 확장성은 노회찬 후보가 더 큰 것으로. 네. 예, 나오고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요새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뭐, 여론조사는 보기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네. 객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도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에서 네. 이번 전략공천 후보를 결정할 때도 여론조사 자료를 참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네. 여론조사를 할 때 네. 수문표가 네. 여권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야권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게 매번의 선거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달라요. 네. 네. 이번에 꼭 어느 쪽이 많다고 그 예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통상은 야권의 수문표입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섣불리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권 연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당대당 뭐 연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후보 간의 연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의당은 진보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죠. 네. 네. 그럼 진보당 입장에서는 보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뭐 진보 정당은 아니고요. 진보 정당 아니다. 네. 그렇다고 뭐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기도 네.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도 아니다. 새누리당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강령과 정책을 보면 예. 또 상당히 정의당이 갖고 있는 강령과 정책과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강령 정책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정치 행태나 이런 면도 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내부 보면 네. 약간의 그런 세력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진보적인 예. 색채를 가진 분들도 있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좀 모호하게 모여있는 네. 그런 정당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당을 저는 표현하기를 짬뽕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쎄요, 그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예. 우리나라의 정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도 네.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정책 정강을 어떻든 간에 그 안에 가만히 면면을 뜯어보면 보수적인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 진보적인 분들이 이 새누리당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죠?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아무래도 예. 이념과 정책의 균열을 따라서 발전한 게 아니고 예. 지역주의라든지 네. 그렇죠. 과거에 뭐 그 삼김과 같은 예.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맹주들이라든지 예. 이런 균열을 따라서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서구의 그런 정통적인 예. 보수 진보 네. 이런 어떤 정당 체제하고는 조금 다른 당의 정당 체제가 네.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국민들도 혼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보면 모든 정당이 진보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도 예. 경제민주화 복지화 예.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차제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해쳐 모여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이 정의당이 지향하는 네. 그런 가치 이념 혹은 노선과는 다른 면이 있고요. 다르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진보정당도 아니고 보수정당도 아니라고 했는데. 네. 또 이게 문자화된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정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의 예. 내부 문화도 중요하고.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합당한다 이런 거는 뭐 다 아니, 합당이 아니라 해쳐 모여야 하는 겁니다. 글쎄, 해체모여라는 것은 이제 정계 개편인데요. 네. 우리 정당 명치가 더 성숙해져서. 진보적인 정치인들께서는. 네. 따로 모이시고. 네. 보수적인 분들은 따로 모이고. 정당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네. 그런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수원 정에서는 지금 정의당의 선호선 의원이 나갔죠? 천호선 대표입니다. 네. 천호선, 그 다음, 전 의원이죠. 네. 네.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광호 후보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야권연대 얘기는 안 나옵니까? 거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천호선 저희 정의당 대표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 수직 상승하고 할 만한 지지율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저희 목표 중에 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것에 책임을 묻고 그동안의 인사 참사나 이런 책임을 물어서 정부 여당을 따끔하게 네. 심판하고 경고하는 것과 함께 야당 또한 그다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못 보였지 않습니까? 야권의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작에서의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 여당 심판을 더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정의당의 그 선거의 방침과 목표는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고 경고를 주는 것과 함께 네. 야당에 대해서도 각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동작 의과는 다르게 전원 완주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성 원석 공동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목마를 때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문화 파리 토요일 스케줄에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울정0945, 우울정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채용희망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대처기업 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모든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죠. 9988님께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각 정당별로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텐데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종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화이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청년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뭔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유플러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는 저 아파트 같은 이런 그 저 주민 공동 시설에 말이죠. 네. 아파트 안에 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그 주민 공동 시설을 반드시 짓게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게 바뀝니까? 네. 현재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네. 현재 150가구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네.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주시설 외에도 어린이집과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 구성과 특성에 따라서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 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아도 됩니다. 네. 쓰러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갑을 넘긴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20대 취업자 수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네요. 네, 올해 2분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난 364만 3천 명입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361만 4천 명인데, 이보다 네. 3만 명가량이 많습니다. 네. 네, 전화 상태가 안 좋은데요. 예. 그렇다가, 네, 김재현 기자님, 네. 이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전문 승부. 오늘 쌀 관세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WTO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죠. 쌀을 관세화한다고 하는 것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대신에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 그리고 국제통상 관련 전문 공인회계사 아시죠? 컴페티션 컨설팅 컴퍼니의 백이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정부 발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그 7월 18일 얼마 전에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 요지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에 관세화를 적용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그 1995년부터 적용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후에 20년간 쌀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에 의무 수입량을 이제 수입하는 방식으로 관세화 정책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20년간의 그 유예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관세화 정책 실행하겠다. 이 말은 곧 사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말과 같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백이표 대표, 네. 뭐 표차가 두 분 들어왔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간략히 먼저 총평을 하자면요. 네. 현 글로벌 그 자유무역 경제 체제 시스템 사례에서 어떤 국가 신뢰도 확보와 국가 간의 형평성, 그리고 농업과 제조업 간의 산업 간의 국제 통상 밸런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세의 1차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 분야의 실질적 손익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관세화가 안타깝지만 현 정부의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만 그 식량 주권으로서의 안보적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행정의 수혜자인 우리 농민들의 여론 수렴 그리고 그 근원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정책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관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YTN 애청자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농업 대책 예컨대 쌀 직불 제도나 우량 농지 보전 방안 등은 오랫동안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입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0년간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농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친 역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서 녹음 혁신에 대한 행정적인 미온의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대한민국 의회 모두 철저히 책임을 지고 통감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수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관세화를 하면 얼마만큼의 수입쌀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갈 거다라고 명확하게 계산을 하기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관세화를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가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정부는 사실 협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관세화로 들어가겠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 농민단체나 농부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관세화를 좀 보류하고 의무 수입 물량을 계속 수입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서 네. 조금 더 정부가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수연 연구원께서는 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죠? 네. 연간 얼마나 수입하고 있죠? 40만 톤? 네네. 올해 의무 수입량이 40만 톤이죠. 40만 톤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무 수입량을 포기하고 네. 쌀에 대해서 관세를 물려서 개방을 하게 되면 네. 내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의무 수입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협상에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두 배를 더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정부가 두 배?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언론에서 두 배 정도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었던 필리핀이 네. 최근에 이 관세화를 유예하고 네. 의무 수입량을 계속 지속하기로 했는데 필리핀의 경우가 3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2.3배
정도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필리핀이 저렇게 두 배 정도 뛰었으니까 네. 우리도 유예를 하게 되면 두 배 정도 더 수입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지 네. 그것이 어떤 협정에 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다. 자, 백규도 백규는 그 오늘 오전에 제가 그 WTO 농업협정에 관한 정문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물량에 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잠깐 그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제4조 시장 접근 제2항에 관련한 특별 대우, 대우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네. 그 최소 접근기에는 이행기간의 제1차 연도 초부터 기준기간 1986년에서 88년에 국내 소비량 4%에 해당되며 그 이후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기준기간에 상응하는 국내 소비량의 0.8%씩 증가하는 것이며 네. 특별 대우 적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동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최소 접근기회를 유지하며 잔여 이행기간 동안 최소 접근기회를 매년 기준기간에 상응하는 국내 소비량의 0.4%씩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 얘기하면 네,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겠는데 네. 10년 기준으로 그 임무 수입 물량이 기준기간의 국내 소비량 기준 4%에서 최소 4%에서 최대 8% 정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수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만 5천에서 한 45만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판단은 그 쌀 관세화를 통한 또 한 차례 유예가 받으면 의무 수입 물량은 뭐 10년 뒤 현 수입 물량인 40만 9천 톤에서 플러스하여 최소 60만 9천 톤에서 자칫 80만 9천 톤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 입장은 뭐 이 물량이 나중에 그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한국이 계속 수입해야 되고 또 영구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주고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예. 요즘 뭐 계산? 네.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방금 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 네. 협정문을 하나하나 뜯어보셨다니. 네. 네. 저 맞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20년의 협정이 끝나고 사실 새로운 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물량이 몇 배로 더 늘어난다 이렇게 딱 정해졌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백규 대표께서는 그러면 내년에 네. 우리가 쌀을 내태 관세를 네. 계속 물고 나가면 네. 네. 아,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의무 수입을 계속해 나가면 네. 내년 얼마 정도 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계산식으로는 기준 지금 물량에서 네. 연간 이제 0.8%가 늘어나는 거죠. 0.8%.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네. 저는 현실적 국제 지금 그 경제의 모든 영향을 봤을 때 아마 지금 농업 쪽에 계신 분들조차도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네. 이 과정을 충분히 협의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도 지금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관세화가 충분히 우리 사회의 여론 수렴을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고관세화율이 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관세화를 전제로 했을 말씀이시고 근데 하여튼 이 내년에 의무 수입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40만 지금 40만 네. 9천 톤에 플러스해서 네, 내년에 그 지금 기준으로 하면 0.8% 정도 더 하면 되겠죠. 지금 40만 톤에 0.8%가 더 추가된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연 의원께서는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다. 네네. 네. 이렇게 뭐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정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의 지금 규정상으로는 네.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농업협정용 부속서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관세화를 우리 국민들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이제 농민단체 일부 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피하니까 받아들이는데 그 경우에 이 관세를 어느 정도로 매겨야 할 거냐. 아무래도 농민단체에서는 많이 매겨가지고 수입을 오히려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 이상의 관세를 물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재명 연구원. 네, 정부가 300에서 500%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부의 기준은 300% 정도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민단체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500을 이제 최저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쌀이 한 2,000kg당 2,200원 정도 하고요. 미국 쌀이 한 800원 정도 합니다. 이걸 그래서 대략 한 3배 정도 우리 쌀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관세를 붙이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보다 3배 싼 미국 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세를 붙이는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붙여서 이제 동등한 가격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배 더, 3배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200%의 관세를 붙여야 하고요. 200%? 네, 적어도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래야 미국 쌀과 우리 쌀이 여기 들어왔을 때 똑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쌀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폭등과 폭락이 심합니다. 그리고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작황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쌀값이 많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쌀이 한 800원 정도인데 이거에 한 3배 정도 낮은 300원 수준으로 미국 쌀이 떨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우리 쌀 2,400원대 미국 쌀이 3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8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맞추려면 사실 관세를 700%를 붙여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쌀값에 따라서 굉장히 폭등과 폭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완충 작용을 하려면 한 500%가 기본이 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오로나이 라운드 협정 이후에 지금 도화 개발 아젠더라는 다음 협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될 것인지 선진국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 이 관세에서 한 40% 정도를 떼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500% 관세를 붙였어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460%밖에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쌀도 작황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협정들의 요인을 받는 점들을 고려할 때 좀 충분히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관세를 붙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럴 때도 최소 관세는 한 500%가 되는 게 맞다. 백인표 대표께서는 우리 농민들 입장을 봤을 때 그 고관세율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 오늘 오후에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 부속서 제6항 제10항에 명시된 그 특정 목적을 위한 과세 상당치 계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과세율이 어떤 내고의 그런 협상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그 관세율 계산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관세율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그 구성하는 요소가 국내 가격을 국제 수입 가격 차이를 국제 수입 가격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나머지 가격들은 될 수 있지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 계산식의 기준 연도라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루어지긴 86년 88년 사이의 가격입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쌀을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잠재 수입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산 지침에 명시된 부분인데 최초 관세 상단치가 필요한 경우 품질 혹은 품종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적절한 개수를 이용해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임의적인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개인적으로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드지만 쌀 수입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면 합리적인 그 과세율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 오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뭐 고환율로 유리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WTO 회원국들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높은 가격을 높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율도 저는 협상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관세율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바로 우리 관세하겠다라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관세하기 어렵다라고 포지션을 취하다가 협상에 들어가야 사실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율 협상은 누가 하고 하는데요? WTO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4분의 3이 우리가 제시한 안에 찬성을 하면 그게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세율을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제안하는 1차 관세율을 제공을 하면 3개월 정도 그들이 검증 기간을 갖춥니다. 네. 그 검증을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 합리적인 것이 저희가 이제 그 부속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런 협상과 그런 중재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진지한 말씀을 듣다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쌀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또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들 구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중 FTA 같은 걸 한다든가 또 네. TPP 같은 경우에 그때 또 관세 좀 그렇죠. 또 내리라든가 말이죠. 어서 다른 분이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지금 정부가 말한 거는 쌀 관세화 정책인데 네. 우리는 이미 쌀 전면 개방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정부의 관세화 정책이 힘을 별로 못 쓸 것이다 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들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계속해서 FTA라던가 TPP라던가 자유무역, 무역 개방의 협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관세율을 계속 깎으려고 할 거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협정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런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 정부를 더 불신하고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죠. 네, 뭐 그 연구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원칙 불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럴수록 우리가 정부가 그 원칙의 기준에 맞춰서 농민들을 위하고 또 대외에서도 신뢰도를 잃지 않는 균형된 감각이 필요한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WTO 그리고 FTA라는 그런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뢰적인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내부적으로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농업정책의 그런 서포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가 문제죠. 네. 아니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예. 무역은 전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전략을 잘 세울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도대체 공업화 한다고 해서 농업을 이렇게 죽인 나라가 세상 어느 천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농업을 살리는 일에 가일종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수연 연구원 그리고 코베디션 컨설팅 컴퍼니의 백이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한때 우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사람으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이슬맛보리 맥콜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아를 나의 코코야 방금 만들어 저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장수기 코코아이슬넘버 조금 전 경제 브리핑 시간에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제된 뉴스 정면승과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양권 단일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227님번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온 야권 연대 야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1397님께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것이니 만큼 야권 연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5000님 5000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남윤민, 작가 황준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강준의 뉴스 청년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